하일은 4점에 머무는 게 좀 아쉬워요. 결정적 한 방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재환 선수도 정말 이 조재우 선수를 거의 뭐 압박을 엄청나게 해대면서 13점까지는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첫 세트는 조재우 선수도 조금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첫 세트를 빼앗기게 되면 뭐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승부치기 역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플레이에 온전한 집중을 못합니다. 네. 일단은 조재호 선수는 위기를 잘 넘긴 첫 번째 세트입니다. 네. 최지현 선수가 바로 이 샷에서 조금 더 속도를 써서 직접 맞출 수 있는 공을 놓친 게 첫 번째 세트의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예. 조재호 선수 초구를 성공했고 계속해서 공격 이어나갑니다. 옆돌리기. 아, 키스가 납니다. 만만치 않은 옆돌리기예요. 네. 포쿠션 라인을 5개는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저 바로 결정적인 그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었죠. 네네. 좀 더 두껍게 치면서 파란 공이 투쿠션 맞고 튀어나갈 때 그 뒤로 파고들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읽어내지 못했죠. 예. 자, 최지현 선수의 이제 비껴치기 시도. 좋은 공입니다. 네. 자, 쉽게 맞춰서 이 비껴치기를 성공합니다. 좋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공은 아니었어요. 네. 두께와 회전의 값이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는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네. 쉬운 공은 아니었죠. 이 방송 경기 경험 이 이제 최전 선수가 조재호 선수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데 게다가 세트 스코어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장면을 또 성공을 해냈습니다. 아, 잘 쳤어요. 예. 조금 밀리는 성질이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이 경험이 적으면 사실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될 수도 있는데 아 글쎄요, 이 최지환 선수는 별로 위축된 모습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여주는 그 포스는 네.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네네. 인상이 있습니다. 예. 자, 3점 또 들어갔고요. 네, 다음 공 아주 잘 연결됐죠. 까다로웠던 그 좁은 각 뒤돌리기였는데 잘 맞췄어요. 그리고 다음 공이 무엇보다도 잘 열렸습니다. 네. 자, 1세트 때는 이 열렸을 때 계속해서 그 장타를 가져가지 못했던 최지현 선수였어요. 2세트 때는 어떨지. 자, 들어갔고요. 아, 포지션 플레이가 조금 아쉽게 예, 돼버렸습니다. 네. 옆돌리기 참 깔끔하게 쳤는데 일단 노란 공의 두께가 좀 두꺼웠어요. 그래서 노란 공의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맞추면서 코너 쪽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정도 힘 조절이 필요했던 배치였죠. 예. 한 점 맞추는 건 확실하게 맞췄지만 다음 공은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지금 아, 이건 뭐 바로 키스가 냈다라는 건 두께 아쉽죠. 네. 자, 첫 이닝부터 넉점을 뽑아냈던 최지환 선수입니다. 1세트의 패배, 그 이후에 위축이 아닌 와싱 상담을 했던 최지환 선수였고요. 이제 조재호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샷입니다. 옆돌리기는 눈에 들어오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뭐 엄청나게 살아있죠. 네. 자, 살아있고요. 득점 성공. 공이 충분히 지금 구르고 있는데 당구대 색깔이 좀 적색 계통이잖아요. 예예. 예. 포켓볼에서는 저런 색깔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 당구대 그 천 자체가 소모사 재질이기 때문에 털이 많단 말이에요. 예. 좀 덜 구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하고 좀 혼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공이 가다가 멈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조
조조 선수도 계속해서 점수를 이어나갔는데 네. 두 점만 추가하고 두 번째 이닝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더 짧게 아니면 조금 더 길게가 필요했는데 예. 딱 빠질 수 있는 그 V자 라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1세트를 가져간 조재우 선수. 2세트 현재 리드하고 있는 최지환 선수. 오, 노란 공 조절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득점까지. 대공과 일족배 움직임을 정확히 지금 간파한 두께죠. 네. 여기서 바로 노란 공 뒤로 내공이 딱 빠져나가는 정확한 두께를 맞춰냈어요. 아차하면 키스입니다, 이런 상황. 예. 오늘 이 키스를 이 빼내는 장면이 최재환 선수의 그 장면들이 좀 몇 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연습이 충분히 돼 있다죠. 예. 길게 비껴치기와 지금 앞돌리기인데 앞돌리기 어려운 코스입니다. 아주 얇게 맞추면서 예. 늘 쳐보면 비슷하게 가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저 공이. 예. 이런 공 들어가는 날은 당구 잘 되는 날입니다. 자, 일단 한 점으로 두 번째 이닝을 마무리 짓는 최지환 선수였습니다. 조재우 선수의 세 번째 이닝. 네, 좀 무리하지 않고 비껴치기로 갔죠. 예. 자, 성공. 조재우 선수가 이번 이닝은 차곡차곡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 뭐 왼쪽으로 바로 옆돌리기 스핀볼성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요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 참았습니다. 네. 다음 공이 아주 좋게 연결됐죠. 뒤돌리기 아주 부드럽게. 아 이건 오 그러니까. 실패했군요. 네. 너무 좋은 공이었거든요. 방금은 조재우 선수가 좋은 공을 놓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께에서 약간 오차가 났죠. 최지훈 선수, 최지환 선수. 커브가 안 나게 조절 잘해야죠. 네. 네. 참 어려워요, 이 공이. 왜냐하면 2에서 3 올 때 눈에 잘 안 보이는 슬며시 커브가 나거든요. 네. 그 커브는 바로 내공을 짧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죠. 원에서 투 갈 때 오른쪽으로 슬며시 완만한 그 커브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또 한 번 비껴치기인데요. 네. 1점. 성공. 조재호 선수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이닝 연속 똑같은 그 패턴의 공으로 출발하죠. 근데 이번에는 네. 다음 공이 지금 파란 공이 적당히 쿠션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원백크 넣어치기가 지금 보입니다. 부드럽게 샷을 했고 아, 네. 지금 원백크 걸어치기나 넣어치기에서 선수들이 좀 두께에서 좀 실수가 좀 있다. 평소와 네. 다른 그 감각인데 바로 이게 색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128강에 선수들의 어떤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좀 낮았는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적응하는 데 좀 애를 먹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64강전 역시도 선수들이 고비고비마다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경기를 해야죠. 예. 자, 최지환 선수의 뱅크샷은 그대로 두 공 사이를 통과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뱅크샷이 잘 통해야만 최지환 선수가 그 승리의 확률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네. 또 지금 공을 놓치면서 뭐 뒤돌리기를 지금 주고 말았거든요. 네. 자, 조재우 선수의 샷인데 네, 지금 우측과 좌측을 고민하다가 좌측으로 네. 네, 결정을 했죠. 뒤돌리기 성공. 두 번째 세트 조재호 선수는 차곡차곡 점수를 내고 있고 네. 최지환 선수는 초반 1, 2이닝에 나온 점수가 지금 다죠. 예.
옆돌리기.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확실한 득점을 노리는 그런 스트로크죠 지금. 네. 다음 공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득점력을 볼 수 있는 이닝이 될지. 정말 지난 이 3차 대회 때는 정말 무시무시했거든요. 네. 두껍게 네. 맞춰서 살아 있어요. 네. 예, 들어갑니다. 강력한 스핀을 공에 실었죠. 네. 이번 이닝, 이번 세트의 첫 이닝에는 참 좋은 모습을 보였던 최지환 선수 때 그 이후에 단타 그리고 공타를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아. 비해 조재훈 선수는 차곡차곡 그리고 힘을 모아 이제 장타까지. 두 번째 세트는 아직 공타가 없는 조재훈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점점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오고 있고요. 자, 2세트까지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조재호 선수가 32강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조금 긴 지점으로 지금 떨어졌죠? 네. 이번 시도는 실패. 넉점을 추가했고요. 조재호 선수의 장타율이 지금 12%인데 올 시즌요. 지금 현재까지 한 차례밖에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하이런을. 네. 최지환 선수의 차례인데 최지환 선수 네, 아주 어려운 배치입니다. 네. 정교한 두께가 맞아요. 저 왼쪽으로. 야. 네. 아, 힘이 조금 있었더라면 네. 예. 하지만 궤적을 보니까는 예. 그래도 좀 어렵기는 해 보였습니다. 아, 이 최지환 선수가 첫 이닝, 두 번째 이닝 점수 이후에는 계속해서 공탄대요. 자연스럽게 지금 조재호 선수의 흐름으로 지금 가 있어요. 네. 조재호 선수가 뭐 특별히 잘 쳐서 지금 공면을 주도하는 건 아니죠. 아, 예. 냉정하게 보면 지난 대회에 비해서 이제 득점력은 살짝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재호 선수도. 이건 뭐 전체 선수들이 다 겪는 현상이라고 글쎄. 봐야죠. 예. 키스가 나면서 이번 세트 첫 공타 조재호 선수. 최지훈 선수의 차례입니다. 최지훈 선수는 이 3연속 공타에 사슬을 좀 끊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게 배치죠. 네,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공타 행진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다음 연결 괜찮네요. 네. 하이런이 나오려면 연결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연결을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거든요. 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선택은 나쁘지 않죠? 네, 들어갑니다. 2점. 아, 파란 공이 너무 많이 굴러가면 네.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최지환 선수의 공의 힘이 이럴 때 조금 더 정교하게 힘 조절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네. 확실한 길, 예, 앞돌리기 하나 있죠. 네. 파란 공 타깃도 넉넉하게 지금 좋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갑니다. 네, 아주 좋은 공이에요. 네. 3점. 성공하면서 3연속 득점. 자, 최지환 선수도 공타를 끊은 이후에 연속 득점으로 맹추격을 시작합니다. 자세를 한번 네. 풀어보는데요. 이것저것 기름 많지만
확률이 딱 들어오는 지금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자세를 풀면서 타임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왼쪽에 전주고 노란 공을 치기엔 좀 부담이 되죠. 미끄러지기 때문에 짧게 만드는 그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네. 네, 파란 공 왼쪽을 노린다면 파란 공 일단 키스 처리가 확실히 하게 되는 그 두께를 맞춰내야 됩니다. 네. 조심스럽게 쓰리 쿠션으로 노렸죠. 예. 잘 풀었어요. 예, 네, 잘 풀었어요. 예. 역전의 기회를 지금 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네요. 동점을 지금 만들었고요. 한 중반 정도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좀 뒤져 있었던 최재원 선수였는데 그 흐름을 끊는 건 역시 연속 득점이네요. 지금 또 조재호 선수가 이 하이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전되는 뱅크샷이죠. 또 최지한 선수의 그 흐름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예. 게다가 뱅크샷으로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15점까지 더 가까이 있는 선수는 현재 최지한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세트와 마찬가지로 세트 그 종반에 또 재밌는 예.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최재원 선수가 그 세트 종반에 마무리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1세트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최재원 선수가 앞서 있어요. 현재 파란 공의 오른쪽에 가장 좋은 두께 맞아야 되는데 자 뱅크샷 네. 하지만 아무 공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각적으로 첫 번째 쿠션을 지금 노린 것 같은데 약간 좀 눈으로 보기에도 짧은 지점을 좀 노리는 듯했거든요. 네. 이 정도면 뭐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그렇죠. 자, 조재호 선수가 뭐 무난하게 2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초반 흐름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빠질 팀이 거의 예, 없어 보이죠. 없어지죠. 1점. 예. 조재호 선수의 득점.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좀 재미있는 네. 양상이 펼쳐지네요. 확실히 조재호 선수가 이제 원숙의 그런 이런 그런 경기를 한다라는 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점수가 나와요. 네. 위기에 강한 조재호 선수. 그만큼 경험도 많고요. 어떻게 빈볼이죠? 예. 굿샷입니다. 자, 멋지게. 그러니까 이 40이 넘은 나이 40이 넘은 선수에게 어떤 뭐 성숙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이 당구라는 건 뭐 평생을 두고 계속 발전 진화해 나가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계속 진화하고 발달하는 게 이 당구입니다. 계속해서 깨달음이 네. 생기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인생이 아닌가 인생과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역전이에요. 야, 이 경기 정말 재밌게 끌고 가네요. 뭐 바로 잠시 역전을 당하자마자 다시 또 재역전을 해주네요. 네. 조재호 선수의 눈빛도 여전히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예. 저 바로 이런 득점. 경기하는 모습이 확실히 전에보다 좋아진 모습이에요. 예. 위기가 와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털어넘길 것 같은 조재호 선수예요. 여유가 있어졌어요. 예, 예. 그만큼 강한 선수가 더 강한 선수가 됐습니다. 길어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예, 상황인데. 아 지금도 공이, 또 아 이 공 안 들어갔네요. 네, 이거 조조 선수가 지금 느꼈던 감각 이럴 때 뭐 속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조금 더 분리각을 더 내는 네, 그런 기술이 필요했죠. 들어가지 않았고 자 이제 최지한 선수의 차례인데요. 네 지금 최지한 선수가 지금 뭐 아주 좋은 기회 받았죠. 다음 공 만들어야 될 예. 그런 배치입니다. 천천히 쳐야죠. 자,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 배치까지도 제대로 맞아죠 파란 공은 예. 네 약간 힘이 세지만 포지션 플레이는 확실하게 된 거예요. 네 자 최지한 선수. 이제 앞으로 석점인데 이 석점만 내면 조재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각을 짧게 만들어주는 네,
점점 짧아지고 있죠. 네. 2점. 아, 진짜 이번 세트는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어, 1세트도 그랬는데 2세트도 정말 재밌네요. 네. 예. 최지환 선수 결코 네,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네. 사실 조재호 선수가 재역전을 했을 때만 해도 어, 이 경기를 그냥 허무하게 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 최지환 선수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자, 아 너무 예, 두껍게 맞았습니다. 예. 회전은 일단 살아 있어요. 자, 블럭하는데 아, 역시 아하 그러니까 실패입니다. 키스를 너무 확실하게 빼려다가 두께가 너무 두껍게 일단 설정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끌리는 그 각이 너무 커졌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최지환 선수가 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해내지를 못했던 최지환 선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 결정타 한 방이 필요했던 최지환 선수였는데 일단은 뭐 칼자루는 조재호 선수에게 넘어갔어요. 예. 자, 이 공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조재호 선수가 이번 세트마저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신중합니다. 상대 실수를 노릴 수밖에 없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최지환 선수. 하지만 상대는 조재호. 타임아웃을 신청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 좀 신경이 쓰이죠. 네. 머릿속에 잡념을 지우고 들어가는 길만 생각하면서 네.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해야죠. 한 점이면 이번 세트까지 가져올 수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과연 가능할지 이 공으로 이번 세트에 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확실히 심적 압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재호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확실한 그 시스템 플레이를 하면서 네. 네. 아주 그 노련하고 현명하게 위기를 벗어난 또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 참 1, 2세트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양 선수인데 결국 승리는 두 번 다 조재호 선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3세트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